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중복 중전 보이스 중복 김태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복이라고 불리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나쁘진 않네. 예.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중복. 예. 예. 중간 보자기란데. 예. 아, 지금, 여러분들 아마, 좀 마음이, 기분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이 조금 급화색을 띈 만큼 좋은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좀 신나게 종목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글로벌 초저금리가 기준점이라는 게 우리가 저희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기준은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다시 빠르게 회귀할 수 있는 기준점, 명확한 기준점이 된다. 즉 안전자산으로 갈 수 없는 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 갈 수 없는 다시 위험자산으로밖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기준점이다라는 얘기 명심하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조금 좋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뭐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모두가 일제히 급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에 같은 경우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상당히 마음이 좀 졸였을 텐데요. 자,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피 지수가 2.5%나 급등했습니다. 47포인트 올라서 1900선을 단숨에 뛰어넘으면서 1925.95포인트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그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좀 보겠는데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1시 한 30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매도세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매수 좀 가담을 했다가 현재 555억 원 순매도로 전환된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수세를 더 늘려가면서 3200억 원 수준까지 현재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2700억 원대 매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좀 박스권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을 주니까 좀 여기서 좀 팔고자 하는 심리가 강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종이 현재 상승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증권 업종이 좀 눈에 띄게 강한 급등을 보이네요. 6.6%의 급등을 보이는 모습이고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철강 및 금속 업종 같은 경우도 5.2%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 업종도 4.8%, 의약품 그리고 보험 유통 업종들까지도 3% 이상대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그 삼성전자도 오늘 1.4% 정도 올라서 114만 7천 원까지 좀 보여지면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 눈에 띄는 것은 좀 현대차 그리고 또 기아차 그동안 시장의 조정 국면 속에서 좀 다소 강했던 완성차 업체와 부품주들이 다시금 약간 조정으로 밀려나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여기서 좀 그동안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다소나마 숨고르기 국면을 보이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재상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3%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가운데는 현대차나 삼성 SDS 그리고 기아차 정도만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을 한번 좀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 자체도 현재 3%나 급등을 해서 19.6포인트 정도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650포인트를 역시 뛰어넘어서 657.85포인트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어떤 그래서 시장에 대비해서 조금 더 강세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코스닥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기관 투자자는 여전히 매도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383억 원 순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400억 원대 이상 410억 원 정도 순매수에 가담하면서 오늘 모처럼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매수에 가담한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역시 기관 투자자와의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현재 반대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16억 원 크진 않습니다만은 미미하게 순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어떤 업종 상승률도 보면요.
그래서의 증권 업종이 6% 올랐는데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섬유 의류 업종이 무려 12%나 업종 상승률을 강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동안 많이 빠졌던 제약 업종도 오늘 5.6% 정도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 외에 일반 전기전자나 제약 업종 그리고 정보기기 인터넷 모든 업종들이 3% 이상대의 상승률을 보이는 모습인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좀 하락하는 업종이 좀 있습니다. 방송 서비스나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 자체가 0.1%에서 0.3% 정도 다소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CJ&M을 제외하고는 셀트리온도 6% 반등이 들어오면서 69,900원을 보이는 모습이고 다음 카카오도 3.7% 오늘 강세를 보이네요. 127,200원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 가운데 CJ&M만 1.4%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86,100원 정도를 보이는데 다소 좀 숨고르기 국면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나 또는 이제 코스피 시장 모두가 상승하는 종목수가 더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 낙폭이 좀 컸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강한 반등이 들어오고 그동안 다소 시장의 조정 국면 속에서도 상승을 좀 보였거나 조금 덜 빠졌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서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무래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전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지수 자체가 이대로 꺾어지는 시장은 아니다. 결국은 아직은 불확실성 자체가 회수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국 증시의 반등 그리고 또 전일 미국 시장의 어떤 상승 흐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의 변동폭이 계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전히 아직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대로 지수가 완연한 상승 추세로 돌변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께서 이어왔던 박스권 장세 속에서 결국은 지수가 기간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 좋은 종목들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현재는 조금 더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같은 장에서 물론 미미한 종목들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반등을 주는데 만약에 이번 반등권에서 일전 리스크를 좀 축소하지 못하셨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부 또 현금화를 병행하는 그런 전략도 함께 취해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아침에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갭을 충분히 띄울 겁니다. 갭을 띄워서 메꾸러 내려오느냐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냐에 대한 부분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 점을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셨다면 오히려 오늘은 좀 관망해보시라는 얘기도 드렸으니까요. 참고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죠. 이미 화장품주를 손절선을 놓치셨다면 지금 들고 가야 될 시기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반등에 대한 시점이 나올 것이다. 명확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화장품 섬유 의복에 대한 기사, 즉 K-뷰티, K-트렌드에 대한 얘기들을 신문을 읽어드리면서 내용을 얘기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드리면서 SK하이닉스는 반드시 강하게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를 또 드렸었죠. 오늘 SK하이닉스 3% 이상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요 신문에 있습니다. 신문에서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 산업을 갖다가 신문에서 모든 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한테 맡겨두시면 되죠. 저희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해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시장 급격하게 올라온 만큼 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지 안 그러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에 그칠지 그리고 그 기술적 반등에 그친다면 어떻게 교체 매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네, 이수앱지스요. 이수앱지스? 네.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9,780원입니다. 10%. 9,780원에 10%요? 네. 조금 손실이 아직은 뭐, 나 있는 그런 구간이네요, 그죠?
네네. 근데 어머니 이 종목을 좀 매수하시게 된 뭐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이스웹티스. 예, 심혈관질환제 치료제라서. 네네네.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또 희귀병 또. 네. 예, 고시업병이라든지. 네. 괜찮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했는데. 많은, 예, 많은 때까지 올라가리라 생각을 했는데. 네. 빠지네요. 일단은 어차피 제약, 바이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제약업종들까지도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네. 그 7월 달 고점 이후에 오늘 뭐 제약 바이오주나 또는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뭐 중국 관련된 이런 종목들 또 네. 일제히 좀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이수 앱시스 같은 경우는 어머니 이건데 5개년 연속 결산 실적이 적자 기업입니다. 물론 이 종목도 7월 달에 반등을 줬던 이유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미래 성장성 이런 것들 이런 요인들 때문에 같이 좀 테마로 묶여서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14,400까지 갔다가 밀리는 모습인데 결국은 이 수앱지스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도 1분기, 2분기 또 적자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실적 자체가 일단 뒷받침되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들이 같이 갈 때 이 종목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인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이라 이미 추세가 꺾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종목을 어머니께서 좀 실적을 좀 체크하고 좀 들어가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약주 가운데. 하지만 네. 많이 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산이 높은 고리 깊다라는 그런 측면처럼 이제는 좀 빠지는 네. 그런 구간이에요. 결국은 네. 어차피 반등이 들어온다면은 반등권에서 리스크를 줄여서 일부 정리를 해서 다른 업종을 좀 갈아탈 수 있는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는 네. 어머니께서 매수가가 9,780원이니까 네. 지금 여기서 일단은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직전 저점 네. 정도 수준이면 한 6,500원 정도 수준인데 네. 반등폭은 그렇게 어머니 강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자 기업에다가 또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이 수입지스 같은 경우에 강한 매수세가 없어요, 어머니. 없는 그런 모습이고 개인들만 좀 사는 모습이라서 만약에 좀 제약업에 반등이 들어온다면 8,000원 선 정도 넘기는 시점이 있죠, 어머니. 네네. 8,100원 정도 비중이 좀 적다 보니까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어머니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다른 종목에서 매매 교체해서 매매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기다려도 좀 추가 매수하지 말고 네, 예, 추가 매수는 네. 저는 반대고요. 네. 반등이 들어오면 좀 빨리 좀 잘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오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확인하기 실적이 좀 뒷받침되기 전에는 큰 폭의 이제 급등은 단기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이후에 다른 종목 교체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가온 미디어. 가온 미디어요? 네네. 예. 매수가는요? 13,730원이고요. 예. 25%예요. 25%.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아, 이거 3분기 실적도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궁금해요. 실적치는 다 반영됐어요, 어머니.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6,000원에서 15,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사물 인터넷으로 엮이면서.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실적치가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시는 게 상황이 아니에요. 실적치는 이미 실적치 이상의 반영치가 15,600원 짜리대예요. 그 실적치 이상 이미 실적치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반영됐어요. 기대감이 생기면서.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냐면 실적이 이만큼 받쳐주지는 못하니까 빠지는 거품입니다. 그죠?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적정 주가가, 여기서 지금 많이 올라도, 여기서 빠진다면 9,500원 대까지 최바닥까지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게 많이 올라도 여기까지 올라오기는 좀 힘들어요. 11,700원 이상은 오버슈팅입니다. 어찌됐든. 11,700원 이상 오는 것은 실적치보다 더 훨씬 높게 반영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당분간은 11,700원하고 여기죠. 9,500원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가요?
그 지금 기다려 보세요. 11,700원까지는 일단 12,000원 부근까지 올라오길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이게 사물 인터넷이 올라온다고 해서 이 종목이 같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아시겠죠? 예. 네. 사물 인터넷이 최근에 보면 S넷, 코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온데도 가온미디어는 안 올라옵니다. 그죠? S넷, 코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폭을 회복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안 올라와요. 그럼 똑같이 왜 사물 인터넷 그때 올릴 때는 왜 올라갔느냐에 대한 그거는 그 이상으로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대 있었던 종목이 15,000원대까지 올라왔다. 이거는 그러면 어머님이 늘 들어가기 전에 뭘 생각해 보셔야 되느냐면 실적은 좋다고는 하지만 실적치 이상으로 반영됐느냐 반영되지 않았느냐를 체크를 하셨어야 돼요. 어머니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쉬운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들고 가보세요. 12,000원 부근까지는 들고 가보시고 만약에 이게 9,500원대까지 좀 빠져준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그리고 늘 먼저 체크를 좀 먼저 하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따라 붙는 거 안 좋습니다. 어머니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도비스요. 도비스요? 네. 네. 어머니,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어느 정도까지 되실까? 네. 17,000원요. 17,000원요? 네. 오, 비싸네요. 비중은요, 어머니? 10%예요. 10%? 네. 일단 그, 이 토비스가 만에서는 아시죠? 네. 테이프트 LCD를 만들기도 하고 터치패널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죠? 네, 네. 네. 뭐 테이프트 LCD가 좀 주력이고 네. 그다음 터치패널이 두 번째로 이제 주력하고 있는 그 사업인데 네. 일단 이 토비스는 일단은 어쨌든 좀 저평가된 주식은 사실이에요, 어머니. 퍼가 네. 한 300, 400 이하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근데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는 2분기에 일단 TFT LCD나 터치 패널 이런 쪽에서 이익률이 좀 떨어졌어요. 판매가 네. 좀 부진하면서.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뚝 떨어져 버렸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일전에 네. 7월달이죠. 그죠? 주가가. 12,000원대에서 무너졌던 게 그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토비스 주가 자체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어머니. 조금 이제 네. 한번 실적 자체가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 조금 더 증가되는 모습. 물론 손실이 난 회사는 아니에요. 네. 좀 증가되는 모습들이 좀 드러난 다음에 하반기에.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최근에 주가 이렇게 빠질 때 주가 부양책으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대표이사가 지분을 매입한다든지 네. 또는 이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거죠. 네. 근데 이 회사도 대표이사의 지분이 약간 더, 매입을 했고요. 네. 또 최근 들어서 한 20만 주 이상 자기 주식을 또 매입도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결국은 뭐 적극적인 주가 부양의 의지를 일단 피력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어머니 조금 바닥을 좀 다져가는 구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17,000원대까지는 뭐 조금 길게 보시면 네. 올해보다 내년 정도까지 보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 예, 그러면,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럼 좀, 이게 조금 더 사도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께서 단기로 안 보신다면, 네, 조금 네, 더 10% 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실어가셔도 좀 나쁘진 않는데, 다만, 네. 시간이 좀 걸린다. 네. 그런 개념을 어머니께 참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어머니께서 묻어두고 가시기 때문에 단기간에 네. 큰 폭의 수익은 보기는 어렵다. 일정 부분 네. 정도는 저는 조금 더 실어가시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런 네.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좀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어머니.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국제강. 동국제강? 네. 매수가는요? 6,620원이요.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예? 오늘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몇 달 됐습니다. 몇 달 됐습니까?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30%입니다. 30%. 그지 수익으로 전환되니까 파시고 싶으신 거죠? 아니, 네. 팔고 싶은 것보다 한 7천 한 500원까지는 갈 수 있나 싶어가지고요. 지금 아직은 당분간 6,900원대가 한계치예요. 6,900원대가. 이제 6,900원이 왜 한계치인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설명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6,900원이 전에까지는 지지대였습니다. 여기가 지지를 받아왔던 구간이거든요. 네. 화면 보이시죠, 어머니? 예, 예. 여기가 지지가 딱 됐던 구간이에요. 여기서도 지지를 한번 받았고. 근데 이걸 확 무너뜨리고 내려왔어요. 그때부터는 여기 강한 저항대가 된 거예요. 그죠? 딱 6,900원 요선입니다. 요선을 기점으로 지지대가 되고 저항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6,900원 부근에서 또 밀려 내려왔어요. 그죠? 어머니 듣고 계세요? 예. 그 한 번 더 이번에 또 밀려 내려오면 또 여기까지가 예. 밀리는 구간 여기까지가 또 형성이 될 거예요. 여기 5,500원대입니다. 요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면 돼요. 언제까지? 이게 산업이 명확해질 때까지. 지금 철강이 오늘 누가 사고 있습니까? 개인이 삽니까? 오늘은 그 개인보다는 개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뭐 그렇게 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그 개인 기관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머니. 네. 이 종목은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업황이 중요합니다. 지금 네. 최근에 이제 중소형 철강사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동국제강도 그렇고 예. 지금 최근에 보면 뭐 NI스틸 뭐 이런 회사도 그렇고 NI스틸 현대제철도 그 다음에 스틸플라워 이런 회사들이 전부 조금씩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 이게 왜 올라오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올라올까요, 어머니? 중소형 철강사들 왜 최근에 좀 올라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거 동국제강을 한번 이 문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찬바람이 나고 가을이 되면 조금은 올라올 거다. 누가 그렇게 하던데요? 그런 얘기 누가 합니까? 예? 뭐 점쟁이에요. 찬바람이 나면 좋아질 거다고 그 이야기를. 그 점쟁이 누구 그 점쟁이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점쟁이식 매매예요. 아, 찬바람 불면, 아, 그래, 찬바람 불면 좋아질 기회다. 뭐, 이거 점쟁이식 매매잖아요. 그죠, 어머니?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어머니, 지금 이게 단계적으로 중소형 철강사들이 올라오는 이유는 산업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해보자면요. 네. 지금, 러시아 가스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죠. 북한하고 화해 모드로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가스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동양철관이라든가 금강철강 이런 회사들 중소형 철강사들이 조금씩은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요 종목들 다 얘기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올라와도 한계치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저가 철강사들이 굉장히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어머니 말씀대로 동국제강이 어머님 여기 박스권 저항대를 뚫고 9,000원대라도 올라 그러면 이 산업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중국의 저가 철강이 반 가격이에요, 거의. 근데 어머니가 어디 건설 회사를 하고 계세요. 자, 얘 가정을 들어보자고요. 중국 철강은 자, 철강이 어디 보여요? 바깥으로 보이는 제품이 아니죠. 그죠? 세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중국 철강은 반 가격이고 우리나라 철강은 100%를 줘야 됩니다. 그럼 어머니 어디 걸 쓰시겠어요? 중국 철강은. 그렇죠. 중국 그만큼 뭐 흐름 대신에 품질이 안 좋겠지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만약에 기업주라면 어디 걸 쓰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진 않아요. 예. 그럼 제가 뭘 물어볼까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철강사들이 지금 많이 치고 왔다는 얘기예요.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데 한계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매도할까요? 6,900원대는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6,900원 부근에서는 매도하세요, 어머니. 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네, 이제 문자 하나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5541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LG 하우시스 15만 6천원 20% 매도가 부탁합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LG 하우시스를 15만 6천원에 20% 갖고 계신데요. 일단은 그 최근 근자재주들 같은 경우에 LG 하우시스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좀 다 밀렸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하우시스가 좀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물론 한센 정도를 빼놓고는 대체적으로 근자재 관련주들의 좀 하락률이 좀 깊었던 건 사실입니다. 뭐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도 반등이 들어오지만 좀 많이 밀렸던 그런 모습도 있고, 또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렸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LG 하우시스가 좀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정도의 가격대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일단 조정을 좀 받는 구간에서 좀 매수에 가담을 하셨는데, 일단 그 근자재주들의 흐름 자체는 단기간에, 그죠? 일전에 가계부채 같은 거 건전성 발표를 정부에서 하면서 건자재주들이 다시 한번 건설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분양 열기가 좀 식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모습이고, 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간 이익률이 좀 떨어졌어요. 전년도에 한 539원 정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을 이분이 한 524원 정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결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엔 현재로서는 보유 관점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올라갈 때 16만 원 정도 선에서 일단 1차적인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16만 원 정도 선에서 한번 매도했다가 조정 시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6만 원에서 만약에 지지가 되면, 돌파하고 지지가 된다면 16만 원 약간 후반 정도, 16만 5천 원 정도 이상 정도에서도 한번 매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현재는 조금 더 추가적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문자입니다. 1734님, 남해화학 19,450원 비중 20% 매도해야 하나요? 이게 19,450원이, 이게 온 적이 있었나요? 잠시만요. 최근에 19,000원까지 올라온 적도 없었는데, 이게 금액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문자를 좀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자면, 최근에 이게 올라왔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뭄이 계속 지속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곡물 관련주였던 남해화학, 특히 남해학은 비료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 들어 8월달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장마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서울경제TV에서도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고, 그 장마가 시작되면 메르스도 종식되겠지만 결국은 곡물 관련주, 가뭄에 대한 관련주도 사그러들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이걸 계속 들고 가버리셨네요. 그죠? 이미 빠질 만큼 다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겠느냐? 가뭄이 지속돼야 강하게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겨울 가뭄 당연히 있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게 있다고 해서 이게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다른 모멘텀이 부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조금 더 들고 와보자고요. 11,000원 이상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1,000원 부근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한번 들고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서 파는 것은 결국은 이제 손실을 확정하는 것인데, 지금 남해화학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11,000원대가 제 저항대가 될 수 있을 만큼 11,000원 올라오면 반드시 매도 시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손절세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상 체결 지수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동시호가의 55.96포인트까지 엄청난 급등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1934.64포인트인데 다시 한번 아마 동시호가의 조금은 더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축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기관이 오늘 4,300억 원 거의 대거 물량을 담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는 3,600억 원 순매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가 조금 더 늘어났네요. 870억 원대까지 순매도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아마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지 여부는 한번 좀 꼭 체크를 이번 주에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6% 오른 115만 원대까지 일단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이고 한국전력도 2.8% 상승해서 47,600원, SK하이닉스는 36,000 원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대차가 0.3% 하락한 156,000 원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 원달러 환율이 1190원을 약간 하회하면서 전일 대비 11원 10전 정도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오늘 완성차 업체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소 약간의 단기적인 조정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인데 곧 이번 주에 또 다시 한번 좀 재반등으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 SDS도 오늘 최근 단기 급등 이후에 오늘 1.2% 하락하면서 274,5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대모비스는 그나마 좀 반등이 들어왔네요. 2.1% 상승한 216,000원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0.4% 미미한 수준이죠. 200원 하락한 5,4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도 21포인트 급등한 660포인트의 때에 마감될 것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660선을 좀 회복하고 나서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갖고 가겠습니다. 예, 마감이 됐습니다. 클로징 벨이 울렸는데요. 이웃나라 일본이 지금 약 7% 가까이, 6.41% 가까이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만큼 급등이 안 나요. 우리나라는 폭락은 있어도 폭등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참, 뭐, 이 정도면 폭등이 아니겠느냐,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빠졌는 거에 비교하면 폭등이라고 가히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책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본은 정책적으로 계속 그 엔지에 대한 부분들, 아베노믹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아베 총리의 정책을 구로다 제이오비 그러니까 구로다 총재가 또 열심히 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폭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폭락적인 부분에서는 같이 폭락했다가 일본만 폭등하니까 배가 살 아프네요. 그렇죠? 내일 이제 중요합니다. 내일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네, 예. 네. 내일 좀 어떻게 될 건지 좀 예측을 좀 예측 자체가 좀 웃기는 일이긴 합니다만 네, 뭐 최근에 시장이 그죠. 그래서 박스권 겁나 반등이 떠오니까 예. 힘듭니다. 예. 예,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예측은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업인데. 글쎄요. 일단은 뭐 오늘 국내 시장이 일단은 중국발 훈풍으로 시작되면서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던 그런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도 9월 달에 또 금리 인하 같은 얘기들도 좀 설며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는 다소나마 이제 자그마한 모멘텀이 있어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 또 그런 모습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설며시 나오면서 시장이 급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 니케이 지수 대비 그래도 2.9%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 위축되었던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화색이 조금 돌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내일 오늘 스몰옵션 만기일 이전에 이게 급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후에 또 후폭풍도 한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수 자체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아직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외생 변수에서 다소 한번 또 출렁거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차 예변 코멘트와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좀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오늘 제약바이오주나 화장품 관련주 뭐 밥솥 관련주까지도 일제히 올라서는 모습이고 물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 모든 업종이 계속적인 레이스를 달려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부분
점을 꼭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업종 이런 것들은 이번에 반등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를 좀 짧게 끊어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또 이제 단기적인 오늘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목표가를 너무 목표 수익률 높게 잡기보다는 좀 방망이를 조금은 짧게 잡고 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예, 전일 제가, 거기 출연을 했었죠. 탑5에 출연을 해서, 섬유의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TK케미칼, LF, 그리고 한섬을 얘기 드렸었는데요. 한섬이 오늘 7% 가까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FTN이 웰크론을 얘기 드렸습니다. 웰크론이 오늘 또 6.96%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섬유의복이 계속 조금 업황 자체는 좋을 수밖에 없는 업황이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생보사, 손보사들이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네, 보험주들도 여전히 업황이 좋죠. 그래서 네. 보험주 업황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이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감히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해드리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말이 틀렸건 맞았건 간에 저희는 어찌되었든 저희 얘기를 계속 드려야 됩니다. 그게 저희 직업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시장은요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 유지입니다. 그러면 이 초저금리 상태 유지에서 내가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야 되느냐 길게 잡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방망이를 일단은 길게 잡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함부로 물리셨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손절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방망이를 일단 길게 잡으시되, 자, 업황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걸 명확히 해드려야 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아직도 여전히 바이오 쪽은 업황 쪽에서 방망이 짧게 잡고 가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등 시 매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아직도 거품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전자 쪽은 어쨌든 방망이를 길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제4의 중국 소비 관련주, 섬유, 의류, 보험, 이런 쪽은 당연히 방망이 길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요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 제약은 어떠냐? 제약은 가정상비역 쪽에 제약품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뭐 일동제약, 일양약품, 안국약품, 방동제약 이런 것들은 좀 길게 잡고 가셔야 돼요. 근데 바이오 성격이 있는 제약주들은 방망이, 또 이번에도 방망이 짧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반등시 매도 전략이에요. 그런 것들은. 자, 바이오 성격이 있는 것들은 무조건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럼 저희가 또 명확하게 얘기 드려야 될 것이 화장품입니다. 이 화장품은요, K-뷰티 산업이 다시, K-뷰티 산업 쪽으로의 중국 쪽에서는, 시장 지금 침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로컬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정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내 산업 쪽에서 보자면 관광객들이 많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브랜드들이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방망이를 적당하게 중간쯤 잡고 가야 됩니다. 화장품 쪽은요. 그래서 너무 짧게 잡고 가시라는 전략은 아닙니다. 화장품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짧게 잡고 가시는 전략은 적어도 스윙 관점 정도는 들고 가셔야 된다. 요점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K-뷰티나 K-트렌드 산업 쪽은 여전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손절선 놓쳤더라면 들고 가셔야 된다. 이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하셔서 어느 정도 마음속에서 정리를 해두세요. 아,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포지션을 잡고 어디까지만 딱 보고 팔고 나와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정리들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길게 잡아야 될 것은 길게 들고 가야 될 것은 아예 딱 제껴놓고 그것은 아예 안 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꾸 눈에 안 보이면 팔지는 않거든요. 눈에 보이다 보니까 수익으로 전환됐다 손실로 갔다 하니까 속이 상해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수익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군은 방망이 길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정말 이번에 반등을 이용해서 팔아야 될 종목들은 방망이 짧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망이로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그죠? 그렇죠. 방망이 방망이 보통 길 때 길게 지세요? 저는 뭐 최대한 뒤에 잡습니다. 예. 제 방망이는 다듬인데. 예.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인데요.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또 드리고 해야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의 조언입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네, 일동제약
아, 1등 제안이요? 네네. 우리가 제약주 얘기하니까 바로 또 제약주 상담이 오시네요.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23,500원에 한 30% 정도 갖고 있거든요. 23,500원에 30%요? 네네. 어머니 일동 제약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저 아까 에벤구 멘토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이오주 같은 개념은 미래의 성장성 때문에 많이 갔다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일동 제약 이 종목 자체 뭐 광동 제약이나 일동 제약이나 우리가 좀더 손이 약국에서 볼 수 있는 제품들이 있죠. 일동 제약 같은 경우 대표적인 종목이 아로나민이죠, 그죠? 네. 아로나민. 그래서 아로나민 C플러스를 또 뭐 김희애가 또 모델로 나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고혈압 약도 만들고 있고요.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뭐 특허까지 취득을 한 그런 일동 제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 대비는 오늘 매수하셨습니까 혹시? 일동 제약을 며칠 전에 해가지고 2만 6천 원까지 갔는데 못 팔았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떨어졌어요. 아, 예. 8월 달, 그죠? 8월 달에. 예, 예. 일단 어머니, 일동 제약은 뭐 저는 이 회사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물론 작년 결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2013년 대비 14년도의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가 2분기 실적이 36억 원이라면 올해 한 47억 원 정도 내면서 조금은 좋아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는 결산 실적 기준을 놓고 보면 좀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주가가 실적만 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그죠, 어머니? 네. 그죠.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는 분명히 고점을 형성하고 또 빠지는 게 주식입니다. 그죠? 아니, 근데 제가 네. 오늘 지금 전화드린 거는 네. 제가 주식은 한 40% 갖고 있고 지금 현금을 한 60% 정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일동제약이 오늘 거래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게 바닥에서 괜찮은 걸로 여겼는데 오늘 보니까 기관들이 엄청 많이 팔았네요. 네, 기관들이 7월 달에도 팔았었어요, 어머니. 아니 오늘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팔았고 예예. 왜 그렇게 오늘 팔았나? 어차피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머니. 일동제약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닌데 네. 제약바이오가 일단 테마를 형성해서 많이 올라왔죠, 그죠? 예, 예. 이 주가도 물론 작년 실적이 그래다지 뭐 13년 도입이 좋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이미 41,8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제약바이오 무너질 때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간다라고 얘기해놓고 오히려 물량을 팔았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밀렸던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제약주들이 이번에 반등을 줄 때 물론 일동 제약 같은 경우 바이오주하고 성격은 좀 다르지만 이번에 반등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기관 투자자 오늘 대거 물량을 파는 것을 이제 외국인들이 좀 받아주면서 그나마 반등이 들어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이 종목을 만약에 아주 강하게 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 60일선 바로 돌파하기 어렵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3만 원 정도까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아주 강하게 본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전에 2만 한 6,500원 정도 선이 걸릴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2만 한 6,500원 정도 연도까지 보시고 이 가격이 많이 지지가 되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좋을 때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을 탄다면 제가 봤을 때 3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추가 매수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추가 매수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아, 네, 이번에 어차피 네. 짧게 자꾸 내리치라는 건가요? 내일 정도에서? 내일 26,200원이 26,500원이 돌파가 되면 네. 시장 영향에 따라서 뭐 제약바이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미 많이 떴다가 밀렸기 때문에 조정폭, 그냥 떨어졌던 폭의 한 절반 정도까지만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네. 될 것 같고요. 많이 네. 강하면 네. 그래서 26,200원, 26,500원 정도 선이면 1차적으로 한번 좀 매도할 수 있는 관점도 좋은데 네. 이 가격이 지지가 되면 좀 더 강할 때 3만 원까지만 보시라는 거예요, 어머니. 네. 그 이상을 네. 어머니께서 이번에 단기간에 이 종목에 대해서 반등을 크게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을 필요는 없다. 아, 네, 그런 개념입니다. 아, 추가 매수는 하지 말란 얘기죠? 저는 뭐 굳이 추가 매수는 뭐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네. 이제 방망이로 짧게 내리쳐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하셔도 나쁘진 않죠. 손실이 없으니까,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성원 투자하십시오. 예.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지금 푸드웰. 푸드웰? 네. 네.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9,000원인데요. 9,000원. 30% 정도 갖고 있거든요. 30%. 이 회사 잘 아세요? 잘 모르는데. 잘 모르세요? 관심 있게 한번 보다가 봤는데.
이 회사가 대구에 있는 회사예요. 대구 동구 방촌동이라고 해서. 네. 제가 이 회사의 연역을 잘 압니다. 협성농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 뉴스에 조금만 읽어봤어요. 예. 협성농산이라고 예전에 그 협성고등학교, 이제 모태가 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어떤, 사립재단, 뭐 이런 역할도 하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협성농산이라고 해서, 좀 회사는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주로 네. 이제, 일본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네. 밤 깎는 거 있죠, 그죠? 네. 깐 밤. 이런 것들을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데, 밤은. 네, 저도 밤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이 회사가 지금 한참 어떤 호황기를 이룰 때인데, 네. 주가는 왜 못 가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게요. 네. 자, 이게 4,000원, 거의 3,000원대 부분에서, 몇 년간 계속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 종목이 지금 1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때부터 봤어요. 네. 3,50원. 그러면 5배 이상을 오른 거예요. 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 회사가 갑자기 바뀐 시스템이 별로 없는데. 그죠? 예전에도 네. 일본에 수출한 거 맞고. 그죠? 네. 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주가는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네, 계속 올라가서 좀 내려와서 네. 좀. 그렇죠. 내려와서 사셨는 건 좋은데. 네. 회사가 별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팔아야 되나요? 저는 파셔야 된다고. 근데 지금 당장 파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네. 반등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머니. 네. 일단은 단기적 저항대로 보이는 것은 1,300원대입니다. 1,300원대. 네. 1,300원대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조금 들고 하셔도 여기까지는 올라오겠다고 보이는 선이 11,300원대입니다. 11,300원이요? 예, 11,300원. 네. 여기까지만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다른 것도 있거든요. 예. 다른 것도 혹시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뒤에 많이 밀려서요, 어머니. 네. 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 뒤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성공 투자.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떤 점을 궁금하신가요? 현대위아요. 현대위아? 예. 예, 아버님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10만 3천 원요. 10만 3천 원. 예. 비중은요? 비중은 100%입니다. 100%요? 100%. 과감하신데요, 아버님. 예. 현대위아는 최근 들어서, 그죠? 아버님, 제가 모기 리포트에 지난주에 아마 자동 접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 현대위아, 또 만도, 예. 평화전공, SL, 3기 예. 오토모티브, 경창산업 이렇게 압축을 좀 해드렸거든요. 예.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이렇게 떠올랐던 것은 물론 환율 효과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물론 오늘 같은 경우 환율이 약간 좀 밀렸어요. 11원 정도 떨어졌는데 예. 환율의 흐름 자체는 1,2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예. 다음 달까지도 환율 효과는 계속 나타날 거예요. 예. 현대차와 기아차도 최근에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요. 예. 그와 맞물려서 이제 이런 부품주 가운데 현대위아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어차피 예.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뭐 평화전공이나 만도나 SL처럼 바닥에서 아주 예. 대량 거래가 수반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 전반적으로 오늘 현대 글로비스도 올라왔지만 좀 단기 반등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대위아를 100% 사셨으니까요. 예. 1차적으로 아버님 그렇습니다. 이 종목을 조금 짧게 안 보신다면 예. 짧게 안 보신다면 저는 한 13만 원 정도 수준까지도 한번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13만 원대까지. 13만 원 보고 되겠습니까? 13만 원 정도. 예. 왜냐하면 거기 가격대까지는 매물층이 그렇게 없어요, 아버님. 예. 예, 매물층이 없고 다소 이제 좀 흔들흔들 거리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짧게 이거는 갖고 갈 필요는 없어요. 이게 좀 길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3만 원 정도까지 예. 보시고요. 예. 13만 원 정도가 돌파가 되어지게 되면 거기서 아버님 예. 조금 더 만약에 보시면 물론 본격적인 상승 시점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예. 업황 자체가 아직 그리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 이제 부품주 가운데서도 차별화된 부품주들은 울밍이 이번 환율 효과에 덕을 좀 톡톡히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3만 원까지 아버님 일단 보유 비중 유지하시고요.
그 가격대가 만약에 지지가 되면 조금 더 보시면 제가 보면 주봉을 좀 봐야 되는데 좀 보시면은 일단 뭐 15만 원 정도까지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전문가네. 네. 그러면 지금 이거를 매수를 하고에. 네. 한 눌림목이 다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눌림목요? 네. 아버님, 근데 이런 종목들은 단타 치기가 그래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아버님께서 만약에 팔았는데 주가 더 가버리면 또 쫓아 사셔야 되잖아요. 그죠? 100% 사셨다면서요? 예. 예. 근데 뭐 현금 여력이 또 있습니까? 때렸다 다시 사신다? 저는 아버님 이렇게 이런 종목 단타 치시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끌고 가십시오. 14만원대까지. 예. 끌고 가야. 네, 끌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3일 따라 올랐는데. 네. 눌리면 안 좋겠습니까? 눌리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아버님. 근데 하루하루 이게 음봉이 나오는지 내일 조정이 들어올지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아버님께서 100%를 실어서 좀 수익을 좀 끌어야만 좀 보시려면 이런 종목 단타 쳐가지고 아버님께서 뭐 쉽게 뭐 또 눌림목 들어올 때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아니, 제가 하나 말씀하냐. 예, 예. 다시 눌림목을 주면 다시 들어갈라. 재매수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딱 눌림목이 들어올 만한 시점이 12만원대는 맞아요, 아버님. 찍고 하면 밀릴 수는 있습니다. 출렁거릴 수 있는데. 그땐 조정시 다시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예. 네. 그래, 작전하면 또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네, 다음에 아마 다음에 전화 한 번 더 주십시오, 아버님. 궁금하실 때. 예, 예. 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숨겨둔 돈들이 많으십니다. 그죠? 어딘가에는 다 숨겨둔, 돈들 다 숨겨놓으셨어요. 가만히 보면. 예, 개인 투자자분들은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저희가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삽니다. 야, 이거 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머니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이걸 느낍니다. 강연에 있으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아, 부산이죠. 부산으로 갑니다. 유한타 정권 부산 중앙지점을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아, 지하철 남포동역 10번 출구, 중앙역 2번 출구로 오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업황, 그리고 또 주도진 종목들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토요일, 일요일, 양일 다 있습니다. 시간은 똑같은 오후 2시고요. 9월 12일 토요일, 그리고 9월 13일 일요일 모두 있습니다. 12일 날은요, NH투자증권 홍제지점입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홍제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일요일 날은요, 안양 상공회의소입니다. 참가비는 둘 다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시면요. 제가 과연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 즉 어떤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